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강미선 주심, 황상우, 허윤정 무심 세 분 수고해 주셨고요. 먼저 이경규 선수의 진영이에요. 자, 이곳입니다. 흰색 토스. 토스전 좋은데 상대가 토스전 제일 약한 선수가 나왔다. 아주 그냥 이경민 기분 좋게 1승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이에마스는 김태균. 네, 언제까지 토스전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될 겁니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역시 김태균 선수가 이 맵에서 프로토스전에서 어느 정도 전략적인 수로 한번 승리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뭐 다크템플러와 다크템플러 동원한 드라군과 러쉬를 가서 승리를 거둔 경험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사실 김태균 선수는 좀 전략적인 수를 던질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반대로 이제 이경민 선수는 보다 안전한 플레이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이경민 선수가 뭐 저그전이라든지 뭐 특히 뭐 테란전 이런 데서는 진짜 이 몽상가의 뒤를 잇는 이런 막 꿈꾸는 한 플레이를 한다. 뭐 평도 받고 굉장히 그 전략적인 플레이로 뭐 보는 사람들에게 재미를 선사하는 편인데 토스테토스는 아주 안정적으로 하죠. 힘싸움 위주로 게이트웨이를 늘려가지고 힘으로 한번 승부를 보는 이런 플레이를 이경민 선수가 좀 선호하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드라군 리버로 뭔가 컨트롤을 통한 승부를 보기보다는 이후에 템플러 테크트리까지 올려서 폭발 게이트로 130, 150 한 요 정도 인구수에서 한번 대규모 물량 싸움을 해주는 이것이 이경민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동안에 이번 시즌 하이트가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먼저 정찰벽이 움직인 쪽은 김태균입니다. 타이탄투스가 1라운드 때에는 이재동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에게 다 승리를 거두면서 다 4대1 승리를 거뒀었고 2라운드 때는 에이스 결정전까지 가서 이재동을 한 번 더 이재동을 잡아내면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혹시 하이트가 화승 상대로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태균 선수는 과감하게 게스트 차지 않고 투게이트 갔고 이경민 선수는 어시밀레이터 들어갔고 두 선수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경민 선수는 원질럿을 찍어놓고 코어까지 이렇게 올리는 그림이고요. 네, 화승은 저그전을 제외하고는 토스와 테란이 전부 최하위예요. 그래서 바닥 긁고 있습니다만은 자, 김태균 살아나야 됩니다. 지난 시즌보다 분명히 나아졌으니까요. 그렇죠. 최근에 화승호주의 박준호, 전중, 구성훈까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김태균까지 살아난다. 그러면 3, 4라운드뿐만이 아니라 정말 5, 6라운드도 빛이 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재동이야 뭐 계속 자를 거 아니에요. 다른 선수들이 뭐 2, 7 이 정도만 해주면 애결과 뒤집을 수도 있고요. 네, 일단은 질럿이 나와갖고 입구 쪽에 홀드를 걸어놓고 정찰을 좀 허용하지 않았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만 투게이트웨이 간 김태균 선수에게 나는 원게이트에서 탱크 올리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찰 당했기 때문에 투게이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다른 선택을 했죠 이경민 선수. 아 파일런이군요. 네. 아무튼 빌드가 좀 나눠지기 시작했어요. 저 김태균 선수의 투게이트웨이는 아무래도 이런 질럿 푸시와 더불어서 이후에 이번 로보틱스라든지 아돈 테크트리보다도 드라곤 숫자로 어느 정도 좀 밀어붙이겠다라는 생각을 김태균 선수가 좀 가진 것 같고 이경민 선수는 이 드라곤으로 컨트롤을 통해서 지금 드라곤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센터까지 지금 마중 나가서 그렇죠. 미리 때리면서 질럿의 실드를 미리 깎아놓을 필요가 있어요. 앉은 자리에서 자신의 언덕 아래에서 만약에 수비를 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질럿에게 프로브 사냥까지도 당할 그렇죠. 위험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중 나가러 일단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안 된 질럿보다는 드래곤이 빠르기 때문에 무빙샷으로 질럿 상대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 기 붙여놓고 나머지 한 기는 일꾼 사냥을 해줄 여지가 충분하고요. 그리고 투게이트에서 계속 찍어갖고 계속 넥터 지닝던 쪽에서 막아야죠. 그렇죠. 질럿으로 최대한 유인을 하면서 드라곤들이 1점차 컨트롤을 잘해줘야 돼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주면서 김태균 선수는 그냥 본진 쪽으로 쑥 들어가는 건 어땠을까 생각 좀 드는데 이거 킬도 못하고 질럿 설마 다 잃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이경민 선수의 컨트롤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질럿도 살리고 드라곤 두기까지 살리는 이런 상황이라면은 확실히 이후에 이경민 선수가 드라곤 사업되는 타이밍에 센터를 확실하게 잡을 수가 있고요. 맵이 그 역 언덕형이다 보니까 김태균 선수가 이제 언덕 위쪽을 장악하고 어떤 사거리 유닛이 드래곤 대 드래곤 이러면 숫자가 약간 적더라도 입구 쪽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타이밍이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또 이경민이 언덕 위로 올라가 올라가 놓은 상황이 되면
뺄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균 선수 드래곤 삼진러설 너무 허비하게 낭비한 나머지 김태균 선수 예, 드래곤 사업도 그렇고 드래곤 숫자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서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예, 앞마당 넥서스를 좀 과감하게 가져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질렀는데 예. 막혔어요. 별로 해본 게 없어요. 일질러 죽은 먹고 말았습니다. 예, 예. 테크트리도 현저하게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리 뽑아놨었던 질럿들도 제압당했고 드래곤 숫자도 차이가 나고 예, 이런 상황에서 앞마당 가져가는 거는 그 뭐 그러니까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 고육지책이죠.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수다 예,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반면에 유경민 아 오늘도 뭐 시작부터 하면 터치선 아 감이 좋아요. 컨트롤 하나가 살아있습니다. 그렇죠. 이경 선수 굉장히 안전하게 드래곤 숫자 모으면서 로보틱스 완성되고 나서 이후에 뭐 리버와 드래곤이 함께 공격을 가면은 타이밍이 좋은 타이밍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변수는 김태현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간 이후에 드래곤 사업을 누르지 않고 그 개수로 아드논을 올리고 있다는 뜻인데요. 만약에 다크템플러를 동원한 김태현 선수의 공격이 이경민 선수가 옵저버를 생산하지 않고 공격을 가기 위해서 셔틀과 리버를 바로 눌러서 아무래도 옵저버 네, 공백기를 사용한 김태균의 그 견제 타이밍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경기에 향방이 네,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김태균 선수는 뭐 닥템플러를 이용해서 뭐 공격을 예, 할 여력은 지금 예, 충분하지가 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병력이 부족한 가운데 멀티를 가져갔기 때문에 뭐 리버를 동반한 이경민 선수의 공격이 왔을 때 닥템플러로 예, 한 타이밍 예, 위기를 넘기고 그리고 나서 앞마당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예, 그 의도로 예, 템플러 테크트리를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기본 병력 싸움에서 지금 계속 손해를 보고 있는 김태균입니다. 그렇죠. 다템을 오래 못 봤대요. 옵저버들 다 만들었는데요. 예, 이렇게 드래곤을 잃게 되면은 이후에 다크템플러가 활약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예. 경기가 승리를 거두기가 예. 좀 많이 어려워요. 그럼 캐논밖에 못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드래곤 다 죽었어요. 예, 예, 그것도 그나마 그 언덕 위쪽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드래곤들이 움찔움찔하면서 언덕 위쪽에서 올라온 드래곤들한테 막 성공을 허용하고 예. 거기다가 예, 확실히 그 드래곤 리버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경 선수 입장에서는 옵저버를 두 기를 생산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옵저버 한 기가 김태균 선수의 기지로 가는 팀에서 다크템플러를 난입시키는 그런 상황을 김태균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앞서 있었던 그 드래곤 교전을 통해서 이경민 선수가 정보를 캐치를 하고 상대방 드래곤 사업이 되지 않았다. 거기다가 드래곤이 너무 무모하게 읽다 보니까 이거 네. 다크템플러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고 옵저버를 안전하게 떠나지 않고 그냥 대기를 시키고 놓고 있다는 부분이 그쵸, 이경민 예. 선수 쪽으로 경기가 너무 많이 기웁니다. 네, 굉장히 많이 기울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입구 쪽에 캐논을 앞만 많이 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토스 대 토스에서 뭐 드래곤들의 공일업 정도만 딱 되더라도 예, 어차피 뭐 캐논은 뭐 점사도 안 되고 예, 드래곤도 숫자 많아지게 되면은 그거 뚫는 거 뭐 간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거기다 리버 확보되면 본진도 그나마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다크템플러 예. 전략이 좀 실패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김정현 선수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예, 이제 돈까지 캐논에 그 다 써버렸거든요. 뒷공간 어떡할 겁니까 예, 이거? 마침 옵저버 이동하는 타이밍에 싹 해갖고 잘 들어가나 했더니 예, 그 시야에 발각이 돼가지고 그냥 한 방으로 갔고요. 예, 이 지금은 그렇죠. 예, 캐논에다가 템플러를 보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일단 김태균 선수는 멀티 자체는 빨랐기 때문에 일단은 버티고 게이트에 늘려갖고 그거 폭발시키는 타이밍까지는 하여튼 버티는 수밖에 그렇죠. 일단 예. 버티고 이후에 버티고 나서 그냥 단순히 센서 싸움을 했을 경우에는 이 이경민의 폭발적인 물량을 막아낼 확률이 너무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셔틀을 동원한 견제로 이경민 선수가 공격을 오게끔 만들어준 다음에 이 캐논 다섯 개가 예. 캐논 다섯 개를 발판으로 사인스톰으로 수비를 해내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야지 그 이후에는 김태균 선수 답이 없어 보입니다. 네, 근데 그 말씀하신 그 방법이 이렇게 실행 성공 확률이 실현한 게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일단은 그래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캐논을 선택한 이상 템플러를 확보를 해가지고 캐논 템플러 조합으로 수비를 해내겠다는 건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고 지금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그나마 택할 수 있었던 카드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근데 지금 김태균 선수는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는